에피소드에 이어서 같이 한 가지 기능을 더 추가를 하려고 하죠. 그러니까 간격도 조금 변화시켜야 될 거고, 그죠? 그러니까 고투 축축에서 X 포지션에서 set X to 3 100에다 뭐든 250이든 300이든 적당한 값을 주고, 마찬가지 set Y 역시도 Y to pick random 해서 마찬가지 요겁니다. 요만큼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죠. 그죠? 자, 이렇게 주면은 그러면 위에 있는 픽 랜덤은 필요 없겠네. y는 일단 뭐 아무거나 제로로 주죠. 제로로 주고,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픽 랜덤을 요 리핏 속으로 넣을 거예요. 옮기는 거예요. 무슨 말씀이냐니까 여기 있군요. 여기서 지금 현재 픽 랜덤 된이 부분 있잖아요. 얘를 가져와서 그다음에 모션에서 set y2 어디 있나요? y2 밑에다 두고 얘를 여기다 넣는단 말이에요. 그죠? 얘는 뭐 제로로 둬도 상관없죠.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y 그이 간격이 달라지게 되겠죠. 볼까요? 그래서 할때 얘는 또 숨고 했는데 하나가 지나가고 있고 다시 얘는 밑에 있고 그렇죠. 간격이 일단 서로 임의의 간격이 나오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. 그죠? 자, 그리고 또좀더 하자면은 이 에너미의 모습이 지금 보시면은 이 모습이 하나만 있잖아요. 이 모습을 좀 다양하게 줘보죠. 얘는 그래서 선택 한 다음에 좀 크기도 요렇게 줘보고, 그죠? 요렇게 줘보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얘는 듀플리케이트해서 이번에는 얘는 조금 이렇게 길쭉한 모습 이렇게 오기도 하고, 그죠? 이렇게 그러니까 커스텀 1 커스텀 1 얘는 2 얘는 3인데 커스텀을 랜덤하게 선택해 볼까요? 그러면은 에너미에서 하나 스타트 했을 때 리핏 언틸 빙글빙글 돌거 아니에요? 이때 스위치 커스텀 룩 들어가서 스위치 커스텀 2 여기서 3, 2, 1 중에 하나인데 요렇게만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의미가 없고 다시 빼고 그냥 넥스트 커스텀 요렇게 한번 줘보자. 그래서 얘는 일단 숨겨놓을게요. 플레이어는 하이드 시켜놓고 어디 있나요? 플레이어 하이드 해놓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봅시다. 요렇게 처음이고 두 번째 요렇게 넥스트 커스텀 요것도 좀 뭔가가 자연스럽지가 않네요. 그죠? 딱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. 자, 이제 퀴즈입니다. 좀더 자연스럽게,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별로 아름답지 않게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더 자연스럽게 한번 이 에너미가 등장하는 과정을 한번 바꿔보십시오.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서 좀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것이 퀴즈이자 문제예요.